두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가을이라 너무 건조해서 막 가렵고 두피도 집에서 홈케어로 두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피 관리는 이렇게 앰플만 이렇게 발라서 흡수시키는 정도인데 요거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갈바닉으로. 두피에도? 네. 갈바닉이 탄력 주는 거거든요. 두피도 탄력 줘야죠. 그치. 두피 탄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거 진짜 중요한 네. 거네. 두피가 처지면 같이 얼굴도 이렇게 다 처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키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용 앰플이 있습니다. 검은콩 성분이 들어있어서 머리가 점점 빠져가지고 특히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얇고 힘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볼륨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두피에 영향을 많이 줘서 머리카락이 좀 튼튼하게 자라서 이렇게 볼륨이 좀 살아야 돼.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TV 보면서 뭐 다른 스킬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르마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쫙 발라줄 거예요. 오, 이거는 시원해. 이게 약간 쿨링 효과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두피에 열이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탈모의 원인이거든요. 시원하게 하는 것들이 그니까 있나 봐요. 두피를 이렇게 앰플을 살짝 흡수를 시켜줘야 돼요. 두피 마사지를 하면 제일 좋은 건 일단 잠 있게.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뿌리에 볼륨도 좀 생기고 이제 머리카락이 저처럼 자꾸 얇아지는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엄청 시원해. 그래서 뒤로 이렇게 싹 올려주는 거. 네. 피부야 올라가라. 갈바닉 효과가 있으니까 탄력도 더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흡수도 더잘될것 같아요. 좋은 거 많이 바르고 스킨케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두피에도 영양을 듬뿍 주고 수분도 듬뿍 줘서 꼭 탈모뿐만 아니라 이 탄력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저는 너무 게을러서 매일매일은 모르겠고 어쨌든 자주자주 규칙적으로 하는 거 우리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피 케어를 위해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세트입니다. 세트로. 우리가 시너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앰플 하나만 써도 좋지만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기계 하나 같이 쓰면 너무너무 아, 좋죠. 좋죠. 이것만 쓰는 것보다 흡수를 그럼요. 우리 도와주니까. 피부에도 앰플 발랐지만 나중에는 갈바닉까지 같이 하는 그쵸. 것처럼 우리 두피에도 갈바닉 해주는 거예요. 엄청 시원해. 엄청 썼구나. 시원해. 빗어봐. 잠깐만. 엄청 시원해 지금. 소리부터 시원해. 그리고도 너무 시원한데요? 엄청 시원. 검정콩 두피에 도움된다는 거 너무 유명한 네. 사실이니까 뭐 너무 설명 좋겠네요. 말이 필요 없죠. 네네네. 검정콩 좋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검정콩이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블랙푸드죠. 검정콩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고요. 모발에 좋은 성분,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